춘천시가 경남 거제와 충남 당진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정부 공모 기업 혁신 파크에 선정됐습니다. 오는 2033년까지 사업비 9,364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생산 유발 효과만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희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춘천 남산면 일대 368만 제곱미터 부지에 첨단 기술 산단과 기업 혁신 파크가 들어섭니다. AI와 IT, BT, 데이터 등 첨단 지식 산업 시설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투자, 개발하는 혁신 공간입니다. 기업 혁신 파크는 입지 선정부터 부지 조성, 입주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바이오, 정밀 의료, 의료 데이터, AI 등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여 하나의 첨단 지식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기업, 산업, 대학, 연구소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춘천 기업 혁신 파크는 오는 2033년까지 사업비 9,364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ICT 앵커 기업인 더좀비즈온과 관련 계열사 등 300개 이상의 기업 유치로 하나의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대통령이 지난 3월 기업 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발표한 이후 강원자치도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춘천시는 이곳에 기업 혁신파크 조성이 완료되면 4만 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30만 인구 달성을 통한 대도시 특례 조건 충족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 기업 혁신파크는 내년 하반기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통합한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계획 승인은 오는 2026년 하반기, 사업 준공 시점은 오는 2033년입니다. 지원뉴스 김희곤입니다.